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가락 자진몰이 부분을 좀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만가락에서는 특히 이 왼쪽에 왼쪽 장부 왼쪽에 이 구공을 좀 많이 신경을 더 써주시고, 물론 또 왼손에 신경 쓰다 오른손에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되겠죠. 오른손은 또 따락 하고 아주 순간적으로 확 잡아채는, 충분히 굴려놓고 확 잡아채는 그거를 연습을 그걸 잘 하셔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응용된 가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거를 이제 후반부에서 하기로 하고, 그 다음에 처음에 배웠던 때부터 배운 때까지 연습을 빨리 하고 방가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합 따라락 딱 자준 돈부리부터 준비. 천천히 돈부리 시작. 피면서 그 쫙 피는 그 힘이 바로 이 굴리는 거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. 피다가 이렇게 말면 피다가 말면 이렇게 굴려지니까 손을 그냥 하시는 게 그렇죠. 이렇게 중간에 잘 안 굴려지니까 정확하게 따르르 할 때는 따르르 굴릴 때는 손을 쫙 이렇게 펴서, 예, 그 힘이 전달돼가지고 이 가죽의 반발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적정하게 되면 소리도 잘나고 많이 좋습니다. 자, 다시 자신 돈벌이 합 따라락 시작.
다시요. 자, 국거리 해보겠습니다. 1번만 합딱합딸 준비 시작. 5분만 다시 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있습니다. 그런 걸 치셔도 되고 이 따뜻하게 합
합으로 원막만 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근데 너무 중간에 많은 걸 집어넣으면 지저분해지니까 춤추기가 좀 그렇습니다.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진 국거리 했었죠. 나락쿵 준비 시작. 삼형제인데 누님때는 독신이로다. 해보겠습니다. 다시 시작.
그러면 신부사 타령 해볼게요. 하는 게 사실 이제 좀 어렵습니다. 장구는 장구대로 따라가야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고 또 소리는 소리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향이 있지만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자, 망가라 해보겠습니다. 그때 하, 파, 파, 따라라, 딱 여기서죠.
말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. 처음엔 저도 그랬답니다. 근데 거기는 뭐에다가 그런데요? 그건 그 말하고는 어디에? 자진몰이요. 세바치의 끼박 부분을 다 따라락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1번입니다. 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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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락, 딱, 따라락, 딱이죠. 지금 변축은 제가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 천천히 시작.
구경 딱 보기 시작. 과장되게 치면은, 그니까, 끼할 때 요거 한번 치고, 딱! 들어갈 때 같이 붙이셔야 돼. 그 간격이 되게 이제 짧게 형성이 된 거죠. 끼다를 딱! 이렇게 몰아서 친 거니까. 조금, 사실 어려워요. 쉽지는 않은데, 어떡하겠어요. 하셔야죠. 방법이 없죠. 예. 연습하시면 돼요. 그니까, 일단 마음을 좀, 편안하게 하시고, 잠깐 자꾸 말씀드 어깨하고 팔에 힘이 자꾸 들어갈수록 더 안 돼요. 자꾸 경직이 되니까 일단 팔에 힘을 빼시고 지금 뭐 정확한 소리 정확하게 뭐 좋은 소리보다도 정확하게 타점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게 되느냐 그걸 먼저 보니까 일단은 어깨와 팔에 힘을 빼시고 이거를 잘 먼저 따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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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따라락 얘는 빨리 가고 얘는 더덩 이렇게 가야 되니까 조금 어렵죠.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있죠. 한쪽은 뭐 네모 그리고 한쪽은 세모 그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자꾸 해보고 타셔야 됩니다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형님 씨 천천히 천천히 가시고 원박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. 시작. 하, 하, 하.
여기 이게 연습만 같이 붙여주면 돼요. 시작. 다시. 예, 예, 비슷했어요. 비슷했어요. 왼쪽만 조금만, 조금만 더 간격을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. 시작. 네, 비슷했습니다. 한 번만 더 할게요. 시작. 맨발자락에 쿵쿵 딱 할 때 요것만 안 치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됩니다. 예. 네. 회장님은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제리님 시작. 아, 근데 아까 잘 치셨다. 아, 왜 갑자기? 다시요. 다시 시작. 힘 빼시고 왼손에 힘 들어갔어요. 다시 시작. 이거를 넘어가야죠. 그다음에 하시고요. 그러면 홍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